압구정의 그 핫플이거든요. 3.5kg 정도 드시는 거예요. 저희의 전 직원들 다 놀라고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압구정에 왔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길거리에 연인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사람도 많은데 오늘 고기 먹으러 왔어요. 근데 약간 새로 생긴 핫플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단골이신 분들도 많고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아직 4시거든요? 4시에 좀 손님 없을 시간에 찾아왔는데 만석인 것 같은데? 오늘 들어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 날이니까 2kg만 먹을까? 간단하게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류. 또 역시 압구정. 노예생 있죠? 발뱅이도 있고. 아, 발렌타인. 블랙피디. 드라이 에이징인가, 이게? 장난 아니다. 이분 날인데, 뭐, 샤페인 한잔 해야 되나? 와, 메뉴가 엄청 많아요. 고기 메뉴만 14개인데? 사이드도 많네. 우니도 있어. 육회. 뭐가 인기가 많지?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 혹시 고기 뭐가 제일 인기가 많고 맛있어요? 아, 저희는 일단 시그니처 메뉴가 이제 고인돌 뼈 삼겹, 그다음에 이제 금 삼겹, 이제 목살, 삼겹살, 목엽살 이렇게 드시고 있고요. 구이류 중에서 뭐가 인기가 많아요? 돼지 껍데기가 제일. 감사합니다. 네. 잘 시켜드릴게요. 돌뼈 삼겹, 생갈비, 금 삼겹, 그리고 껍데기도 맛있다 그래서 껍데기 하나랑 풍정 껍데기 하나랑 이렇게 하면은 1,800g. 제주 오겹살 하나, 꽃목살도 하나, 국갈볶음밥이랑. 엄청 많다. 감사합니다. 반찬이 엄청 맛있다던데. 궁금하네. 어제니까 너무 맛있다. 쫀득쫀득해. 감사합니다. 와, 이게 금삼겹, 이게 갈비살. 근데 여기 연예인분들 진짜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제일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BTS 정국님, 현아님. 아, 진짜요? 와. 네, 자주 오시는. 저희 부산 정육의 대표 시그니처 메뉴로 이제 고인돌 삼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금삼겹. 여기는 이제 제주 생 돼지 갈비입니다. 항정 껍데기, 그다음 목엽살, 목살, 그다음 돼지 껍데기. 네. 와. 엄청 두껍다. 이게 삼겹 부분인 거죠? 네, 저희 뼈 삼겹은 삼겹살, 갈비살, 아보리살, 등심까지 네 가지 부위가 한 번에 나오네요. 와, 진짜요? 와, 엄청 빨리 굽는 것 같은데. 불이 진짜 센 건가? 와,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게 판이 무쇠판인가? 무쇠판이에요? 무쇠판의 가장 큰 장점은 고기를 올렸을 때 열을 뺏기는 국물도 같이 먹고 싶은데. 찌개가 된장찌개가 잘 나가요? 김치찌개가 잘 나가요? 조금 더 인기 있는 건 된장찌개. 아, 그래요? 된장찌개로 등심. 오, 맛있겠다. 소금만 살짝 찍어서. 와, 통통하고 좋아.
맛있다. 기름기 하나 없이 담백한데 촉촉하고 육즙도 와 미쳤고 고기 육향이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맛있다. 고기를 드시는 비법인데 아. 매점에 한번 찍으시고 즐길 거를 한번 찍어보시죠. 아, 한번 먹어볼게요. 매점. 들깨가루? 네. 신기하다. 매젓이 안 밀고 맛있네. 원래 좀 비린, 많이 비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좀 비리지 않고, 그 들깨가 그 고소함으로 약간 가려준다고 해야 되나? 아, 육즙 봐. 감사합니다. 안 뜨거우세요? 와. 고기가 무슨 항정살처럼 약간 서걱서걱한 느낌도 있는데, 육즙이 미쳤다. 소금만 찍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와. 같은 한 고기에서 이렇게 식감이 다를 수가 있구나. 와. 아, 확실히 진짜 이 들깨가루랑 멜젓 조합이 진짜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찌개랑 젓갈밥 나왔는데, 젓갈밥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되게 약간 누른 볶음밥처럼 될 줄 알았는데 엄청 촉촉해 보이는데? 신기하다. 우와, 빨개, 안에가. 와, 안에 누룽지도 져 있고 막. 어, 냄새 너무 좋아. 미쳤어. 와. 아. 와, 이거 진짜. 완전 내 취향이야. 짭짤해요, 완전. 이제 고기랑 딱 먹어야 돼요. 그 멜젓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고소하고 짭짤하고, 진짜 딱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맛이다. 아, 진짜 맛있네. 어머! 아, 진짜요? 아, 아 진짜요? 어떡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이랑 사진 찍고 이렇게 막 사인해주고 했는데 선물을 또 소금빵을. 아, 너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이게 이렇게 쌈장이랑 들깨가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건가 봐요. 신기하다. 이렇게 먹는 건 처음 봐요.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아, 시키길 잘했다. 이거 초벌해 주신 거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해볼게요. 우와. 겉에 살짝만 뜨뜻하게 해주고 바로 자를게요. 많이 씻고 먹는 것보다 살짝 씻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오겹살입니다. 오겹살. 오겹살이면 껍데기가 있겠네. 오, 맛있겠다. 소금만 살짝 찍어서.
쌈에다가 젓갈 돌리고 쌈장 돌리고 와사비 살짝에 목살은 오래 익히면 맛없으니까 자를게요. 목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 퍽퍽한 목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 진짜 잘 익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등산격도 어떻게요? 네? 중심이랑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삼겹만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아, 이거 완전 삼겹만. 네. 완전 꽃삼겹이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너무 괜찮은 건가 이거? 불렀어요. 불타는 고기. 아, 진짜 맛있다. 네, 이게 항정 껍데기인데 제가 이거 제가 한번 구워볼게요. 항정살인데 껍데기가 같이 껍데기가 붙어있는 항정살이라서 항정 껍데기구나. 와, 몰랐어요. 껍데기가 붙어있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건. 벌써 다 익었을 것 같은데? 어, 다 익었어요. 끝! 그만 그만! 짠! 와, 엄청 잘 익었어요. 어느 정도는 이빨에 약간 달라붙듯이 진짜 쫀득쫀득해요. 탕수육살을 같이 먹는 느낌인데 맛있네. 맛있다. 지금 이 갈비까지 드시면 2.6kg 정도 드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150g. 거의 한 3.5kg 정도 드신 거 같아요. 네. 저희 전 직원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얼마 안 먹은 것 같은데. 와, 갈비를 양념없이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생
돼지갈비는 제가 처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솔직히 진짜 퍽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퍽퍽하고 진짜 약간 쫄깃쫄깃 탱글탱글 물캉물캉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껍데기, 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맛있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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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어봤던 껍데기 중에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두께가 이렇게 되게 통통하거든요. 와, 근데 거의 다 먹었어, 지금 벌써. 오늘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 또 이렇게 유명한 압구정의 핫플레이스답게 진짜 다 너무 맛있었어요. 마지막에 껍데기까지 진짜 와, 너무 완벽했습니다. 진짜 고기도 너무 맛있었고 막 반찬이나 뭐 이런 양념장 이런 것도 다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